안녕하세요. 플레임미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네.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저희가 이 뱀장난감에다가 실크클레이로 이렇게 예쁜 옷을 입혀봤는데요. 기억나시나요? 네. 오늘은요. 이렇게 예쁘게 입힌 실크클레이를 한번 벗겨보려고 합니다. 네. 아주 조심해서 떼어내 볼 텐데요. 조심해서 떼내서 이옷 모양 그대로, 그러니까 뱀 모양이 두 개가 될수 있도록 떼어내 볼 겁니다. 잘 될까요? 네. 자, 구멍을 이렇게 내서요. 조금만 구멍을 내서 꺼내 볼 거예요. 가위로는 잘안 되니까요. 이렇게 칼로 해서 한번 꺼내 볼게요. 집에서는 어린이 여러분 혼자서 하지 마시고요. 부모님들께 도움을 요청을 해서 같이 하도록 해주세요. 자, 보시다시피 이렇게 뱀 전체에 칼집을 다 내줬어요. 그래서 살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. 살짝 조심스럽게. 네, 보시다시피, 잘 나오기 시작했어요. 네. 네, 거의 끝까지 이제 다 왔는데요. 자, 일단은 안쪽에 플라스틱 뱀장난감 잘 꺼내줬어요. 어디 다친 곳 없고 우리 뱀 친구가 잘 나왔는데요. 자, 그러면 네, 껍데기도 보실게요. 굉장히 잘 나왔죠? 그대로 뱀 모양 그대로 예쁘게 나왔답니다. 우리 뱀이 허물을 잘 벗은 거죠? 네, 굉장히 예쁘죠? 네. 완전히 말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. 사실 이대로 두시면 모양이 변하지 않아서 그대로 뱀 장난감처럼 두실 수도 있으세요. 자, 이제는 아주 멋진 뱀 허물이랑 뱀까지 두 개가 이제 생겼는데요.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. 네, 다른 비디오를 아직 보신 적 없다면요. 저희 플라스틱 뱀 비디오나 또 여러 가지 다른 장난감 리뷰 비디오들 저희 채널에 오시면 보실 수가 있답니다. 실크클레이가 말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요.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,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겠네요. 궁금하신 점이나 또 코멘트 있으시다면요. 남겨주세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구독하기 누르셔서 저희 동영상들 받아보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그럼 플레이미에서 우리 또 만나요. 안녕!